여러분 여기는 이제 신상장 제품이 있는데 한번 둘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는 방수, 네. 외방수 전문 업체 리뉴 시스템이라는 곳이고요. 네. 대한민국의 주요 구조물, 토목, 건축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수라는 게 어디까지 방수가 되는 것인가요? 지하 구조물 최상층에만 저희가 방수 자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2단계 IAT BHS 터널, 그러니까 활주로 바로 밑에 있는 터널, 그다음 현재 4단계 여객터미널 확장 지금 사업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방수 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공동구 전력구에도 들어가고 있고 일반 건축물에도 저희는 외방수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구조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착 유연형 복합 방수라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굳지 않은 게일 상태의 방수제가 거동에도 함께 대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구성이 당연히 잠깐 있는 거죠.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요. 미국의 보스턴 빅딜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해안도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고 한 19개국 나라에서 저희가 1,000건 정도 시공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옥상에도 쓰이는 당연히 쓰이고요. 철저하게 지구 환경과 또 LCC 개념으로 해서 구조물을 오래 장기 동안 쓸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외방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하시기를 기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타사랑 좀 차이점이 저희는 리모트 컨트롤러라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본 팬으로도 환선은 가능하시지만 조금 더 편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기감도 좀 더 부드럽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것도 이 팬조차도 저희가 특허를 받은 팬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팬들도 필기감이라든가 이제 터치율이 오차율 없이 100%로 이제 나오는 상태이고요. 안드로이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칠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전면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USB 하나로만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USB만 전면에 꽂아주시면 뭐 PPT 파일이든지 뭐 PDF 파일이든지 뭐 당연히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영상도 그럼 재생하면서 비교해야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와이파이를 연동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이렇게 전자칠판에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칠판 화면을 태블릿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화상이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그런 제품인가요?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도 가능하고요. 네. 줌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품목들도 있고 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살펴봤는데요. 미래를 조각하다 세계로 이제 달리는 조다이처. 오늘 조다의 날 이 행사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이런 조다이처의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